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외운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공기처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 속에서 부르셨습니까? 또 문제 속에서 부르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난주는 예수님이 드렸던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이 여기에는 함축적 의미로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특별히 거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은 우리의 삶으로 바쁘기 때문에 멈출 때의 거룩을 경험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안식일, 오늘 주일을 지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잠시 멈추며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잠시 멈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이고요, 그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이 표현 가운데서 특별히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뭔가, 예수님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핵심이 뭔가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있고 하늘나라라는 말, 우리 한자로 하면 천국이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 히브리 전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늘나라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만의 이 천국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가르친 개념들이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식 영어로 이승, 여기서 승자는 생을 뜻하는 거예요. 이승 또 저승 얘기하잖아요. 이삼, 저삼. 그리고 우리도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고 우리 문화권 안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딱 그런 공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땅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연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네이션, 영어로는 킹덤의 차이죠. 여러분, 네이션 하면
이게 서양의 언어들도 전부 다 이 어근을 중심으로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네이션은 네이처, 자연, 자연과 가까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다면 내추럴이라 그러잖아요. 국가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형성한 그 공동체를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김치를 먹고 한국말을 하고 내추럴하게 내가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네이션, 국가인 겁니다. 자, 킹덤은 다릅니다. 왕국은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왕이 지배하는 곳이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이게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왕국은 훨씬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나랑 비슷한 언어권과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내추럴한 사람들만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그가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킹덤이 된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 킹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킹인가, 누가 내 삶의 리더인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또 킹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킹덤이라는 표현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에겐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킹덤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킹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화국이에요. 리퍼블릭이에요. 리퍼블릭, 퍼블릭,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대통령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공화국이 된 거예요. 리퍼블릭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국제적으로 뭡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요,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고려공화국이에요. 사실은 번역하면 고려공화국. 또 북한은 이름이 뭘까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돼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거기 또 코리아라고 돼 있죠. 여러분, 북한이나 여기나 전부 다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굉장히 길어요. 저는 맨날 외웠다가 헷갈려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이 긴 거는 보통 뭐가 안 좋을 때 많이 이름을 길게 붙여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왕국이라는 개념이 없고 왕국이 싫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민주국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냉전시대를 겪었지만,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음통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나라 이름은 어떻게 정할 건가? 나라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조선입니까? 고려입니까?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 조선이란 말도 쓰고 고려란 말도 쓰고 또 대한민국이란 말도 쓰고, 이제 이름 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아, 우리 교회 그 한반도 샬롬이라고 부르는데 평화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피스, 평화공화국이 되면 참 좋겠다. 조금 목사로서 욕심 부린다면 킹덤 오브 피스, 원어로 쓰면 킹덤 오브 샬롬, 샬롬의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킹덤 오브 갓,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바로 그 나라, 그 왕국을 우리 주님은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이 왕국에 대한 그 역사 속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왕들이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왕, 왜 왕? 내가 주인인데, 리퍼블릭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역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우리의 왕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때가 찼다. 사람들은 로마의 폭정 속에서 도대체 때가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통치가 아주 가까이 왔다. 어떻게 가까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하시고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복음, 복음이란 말을 항상 듣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스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난 70여 년의 역사 속에 한반도 땅에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역사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북에서는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북한 성도님들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인터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답변을 하시는데 탈북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북한에는 세습이란 말이 없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3대 세습이란 말을 한국에서 처음 들었대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자손손 대대손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3대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기보다는 주체 종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을 이야기하면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역사의 그 방향이 너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충돌하지만 발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누가 다스렸습니까? 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기독교가 누가 시작한 겁니까? 남쪽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에서 온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바로 누가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계와 자연과 환경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킹덤 오브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굿뉴스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두 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서, 비유는 뭡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비유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 하면요, 아, 나도 로마의 저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나도 미국 시민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어려운 나라들에서 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시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사이즈가 크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반대로 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파워가 많은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가 같다.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야.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생명을. 생명을 심는데 그 생명이 자라는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겨자씨 한 알이 되셨고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다른 로마의 황제들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300년이 지나고 AD 350년 그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몇 명이 됐냐면요, 3100만이 됐어요. 3100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4억을 넘었죠. 그 작은 겨자씨 하나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파워를 지향하고 더 큰 사이즈를 지향했던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이즈 중심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파워의 강약을 개념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 생명에 있다. 이 생명, 이 작은 생명 하나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것을 심어줄 때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밭에 있는 보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못 사는 동네예요. 수도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전라도 끝, 경상도 끝이에요. 이곳의 밭의 가격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국은 얘들아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뭐 그 밭, 뭐 앞으로 부동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가능성도 없는 그곳이 바로 그곳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게 투자자, 투자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투자회사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회사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회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템이 앞으로 어떻게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는데 투자자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몇천억짜리 회사지만 이 회사가 몇조, 수십조가 될 게 보이는 거죠. 그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 아닙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성공을 얻어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별거 아니고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맥락에서 또 비유를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5에서 46절입니다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주가 수천 개, 수만 개면 뭐합니까? 스크래치 나고 가치가 없는 건데요, 진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사는 그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가치를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 북한에서 온 성도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만 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을 알고 나니까 너무 고향에 가서 그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을 발견하니까 이것을 다 죽어서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아는 알려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커리어,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버리고 이 진주를 샀다, 다 버리고 그 보석을 샀다, 내가 다 버리고 이걸 샀다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3장 8에서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로마의 시민 자랑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없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 공부하고 공부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갔거든요. 이거 내려놓고요. 바울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 때문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9세기 벌써 포르투갈, 스페인 많은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노예를 사다 팔고 할 때에 데이빗 리빙스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노예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죠. 그의 이름은 리빙스톤, 산돌이에요. 이름도 참 좋아요. 데이빗 리빙스톤, 살아있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부르잖아요. 그가 마치 산돌처럼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지.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삽니까? 왜 당신의 삶을 그렇게까지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희생에 대해서, 세크리파이스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톤 말합니다. 저에게는 희생이 아닙니다. 저에게 특권인 뿐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것이 프리빌리지, 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니까. 이 가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보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짜 진주가 아니라 진짜 진주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밭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더 높은 가치는 없다. 바울이 표현했던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요, 원어 성경에서는 excellency라고 표현해요. excellency. 예수님 아는 것은 excellent하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평범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죠.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바로 데이빗 리빙스톤도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인은 이제 이 미셔너리 선교를 사는 것이 프리빌리지라고 말해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진짜 선교사님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 선교사님 너무 덜, 날씨도 더운데서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진짜 선교사님도 이렇게 답변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게 특권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희생이면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가서 합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특권인 거예요. 희생을 하고 그러면 누가 그 더운 데 가서 희생합니까? 누가 합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프리빌리지 특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는 극한 직업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 내가 목사가 극한 직업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가 필요할 때 없으니까 주말에도 없고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극한 직업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희생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희생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 커리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붙잡고 싶은 거죠. 그 가치를 아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여러분들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투자회사의 대표라면 이건 진짜 투자해야 될 거죠.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면 반드시 투자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는 것보다 한국 시민권 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오늘 킹덤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회개는 항복이에요. 저쪽에 센 왕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세요. 그럼 내가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과 자꾸 협상, 내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서미션,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서렌더, 항복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나라가 좋은 거예요. 내 왕국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내가 부장, 차장, 내가 뭐 랭킹으로 밑에 있지만요, 내 인생은 내가 다 1인자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목숨인데? 내 노력인데? 아니에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가진 게 많을수록 어려워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내가 왜 굳이 아버지를 1등으로 삼아야 돼? 내가 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 같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따라가죠. 잘 모르니까요. 어른은 따라가지 않아요. 내 판단이 있고 내 기준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어른 중에 어른인 그 당시 가장 똑똑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번을 쓸 때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다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한 번 태어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린애가 되겠어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심지어 태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야. 엄마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너네가 태어나야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옛날 육체의 모습대로, 이 땅의 육체의 모습대로 살지 않습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강조하세요.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차라리 수학 문제가 쉽죠. 차라리 내 계산이 쉽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댈 곳이 없고 그런 사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마다 불렀잖아.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백기 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떡합니까? 바로 그 찬양. 저도 어릴 때 부흥회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손 들고 갑니다. 저 항복합니다. 내 인생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복이 먼저예요. 주님과 협상하면 안 돼요. 내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 부부와 잠시 자신들 진로와 미래 때문에 좀 대화를,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진로를 놓고서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저쪽 길로 가려는데 막히고 지난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됐대요. 이제 많이 내려놨대요. 이제 진짜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내려놓을 때부터 은혜가 임하잖아요. 기회가 오잖아요. 이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가서 그 다음 시간을 보려고 시계를 봤는데 또 11시 11분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11시 11분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놀다가 아들이 설교 준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시간 봤더니 11시 11분. 이번에 또 11시 11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그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의 1번이 뭐니? 또 너의 1번이 뭐니? 너의 1번, 넘버원이 뭐니? 하나님은 넘버2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버2인 거죠. 그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First, first, seek first.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요, 부유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아닐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말은 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번이시니까 그 다음은 2번, 3번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알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1번 되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의 기도예요.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1번 되면
2번, 3번은 그냥 될 텐데 1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1번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1번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1번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1번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의 1번이 되실 때에 이 나라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임하옵소서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원어 성경에서는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Come이라는 표현이에요. Come,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문장 하나를 썼는데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면서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나의 나라는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요, 나의 나라는 가야 돼요. Come and go예요. 아니면 go and come이겠죠. 여러분의 나라가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인생에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Double minded people.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두 가지 마음. 혹시나 해서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나의 나라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아마 우리의 삶은 협상의 삶을 살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뭐가 난지 이런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서바이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는 어려운 삶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너희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너희들의 가정에, 너희들의 공동체에, 너희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밭에, 그 보화 때문에 산 사람은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여러분, 죄 짓고 평안합니까? 아니죠. 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의인 됐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산다고 해도 불안하면, 내가 돈을 쌓아놓더라도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께서는 쾌락이 아니에요. 희락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걱정이 산더미 같아가지고 걱정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찬양하면서도 힘든지만 박수치면서 하나님 기쁨 주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lordship, 그의 주권. 제가 미국 신학교에 있을 때 이 표현이 너무 신학교 곳곳에 써 있어요. lordship, 주님 대신, 주권, 이 표현. 주님이 주권자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게 열쇠를 주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의 삶도 저 세상에서의 삶도 이 승도 저 승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 제목이 좋아서 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Don't follow your heart. 요즘 책 제목과 너무 달라가지고 요즘 책들은 follow your heart. 너가 생각하고 원하는 데를 가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책은 Don't follow your heart라고 하면서 번역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목회자인데요.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일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9살짜리 딸과 그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고 목사님이니까 아이들이 인성 발전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에게 거짓말을 찾아내면 거짓말한 것을 찾아내면 1달러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거짓말 찾기 게임이라는 것을 딸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뭐 이런 거짓말 발견한 걸 말하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Right and wrong. 옳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1달러씩을 주는데 어느 날 9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나는 내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타락했거든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래요. 그게 훨씬 나아요. 야, 9살짜리가 내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9살짜리 입에서 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걸 알고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갈래요. 이날 이 딸은 5달러를 받았대요. 아빠한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께 5달러를 드리진 않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너무 마음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맨날 마음이 어때?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처방이 아니에요. 진짜 의사는요, 힘들어도 낫게 하는 약을 처방하잖아요. 진짜 처방은 뭐냐면 Don't follow your heart. 내 마음을 따르지 말라는 게 진짜 처방이에요.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이고요,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해결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5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 이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123번째 문제, 둘째 강구. 오늘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